난 닥터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종목 상담 요청 들어와서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시장 0.15% 상승 중이고요. 외국인은 선물 248계약 매도 중이고, 콜옵션 6%, 7% 정도 상승, 풋옵션 한 4% 정도 하락 중인 상황이고, 미국 선물 상황 지금 보자면 0.05% 다우존스 선물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은 0.06% 하락 중입니다. 자, 셀트리온 궁금하다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방송 말씀 많이 드려왔습니다. 여기 이전부터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129,000원 깨지면 던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183,000원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204,000원권 정도에서 매도 의견 드리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라간다고 딴지 거는 분도 계셨는데 결국은 그 가격까지 왔어요. 위에서 잘 챙겨냈다면 모르겠으나, 그죠? 이날도 매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말씀 안 드려도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서 던지자 그랬습니다. 3분의 1 던졌고요. 여기서 다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전일 21만원 무너질 때 다 던져 하고 쭉 빠졌어요. 그리고 204,000원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204,000원에서 반등하는 거 봤거든요.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매수하자 소리 안 했습니다. 그죠? 시장이 이렇게 박살나고 있고 외국인하고 막 던지고 있는데, 그죠? 코스닥은 막 폭락하고 있는데 매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청산해 나가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채팅방에도 매수한 분 계시던데, 홍일님께서는 얼마에 매수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오늘 가격대 안에서 샀다면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좀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마지노선 20만원 깨지면 던진다 생각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비교적 지금 수급이 계속 연일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기관은 3일째 이제 매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단기 고점이란 거 아니까 기관은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제법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나쁘진 않아요. 닥터K가 제약바이오 쪽에 괜찮게 보는 종목은 셀트리온, 휴젤, 유한양행, 여기 있는 섹터에서 여기 모아놓은 종목 중에서는 그래요. 원래 더 많이 체크했었는데 바이오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볼 이유도 없고 강한 놈, 맨 놈만 딱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잠깐 넘어갔다 와볼까요? 휴젤 추세 좋잖아요, 그죠? 유한양행 오늘 좀 강하게 무너졌습니다만, 그죠? 상승 추세 아직 유지 중이고 오늘 너무 세게 밀렸어요. 조금 지지부진할 거기 때문에 유한양행 예전에 가지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그죠? 유한양행 안 하겠다 그랬고 셀트리온과 휴젤에 집중한다 그랬습니다. 모양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셀트리온은 204,000원 여기가 지지권이고 이평선들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이제 그러면 240일 하나 있고, 물론 단기 이평선인 5일선을 이탈했습니다만, 그죠? 오늘 빠르게 접근하는 분은 204,000원 접근할 수는 있었으나 시장 상황이 좀 별로였기 때문에 뭐 썩 잘했다고는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후 전략은 204,000원, 20만원 깨지기 시작하면 슬슬 끊어나가라. 그래봐야 4% 손실입니다. 4% 손실. 오늘 최고 꼭대기 샀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면 큰 손실 없는데 막 무너지는데도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뭐 강하게 무너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20일과 60일의 지지권, 그리고 120일 지지권 여기 탄탄하게 받쳐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만원 정도만 잘 지켜내면 무리 없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닥터K도 상황 봐서 20만원 정도권 지지되는 것 보여지면 들어갈 생각 됐어요. 그죠? 20만원에서 204,000원 상황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지전자 5G인데요 13,650원 우리 매수가하고 비슷하네, 그죠? 우린 여기부터 사 들어갔으니까
아마 방송 참고하고 뭐 사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던졌어요. 왜냐하면 이날 던졌거든요. 여기서 던졌어요. 그냥 여기 13,400원 깨질 때 그냥 던졌습니다. 왜? 5G가 낙폭이 계속 심해요 지금. 그런데 3G는 왜잘안 빠진다? 이거 강하게 가고 난 다음에 눌려주는 눌림목 구간이고 전고점 돌파된 권역이기 때문에 지지를 비교적 하는 겁니다. 근데 딴거 꼭대기에 오를 만큼 오르고 조정도 안 받은 거 있고 꼭대기 사면 그냥 사자마자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이 기관이 차익 실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쌍끌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도 쌍끌이 매도 나오잖아요, 이 고점 부위에서. 누가 받았다? 개인이 다 받았어요. 한번더퉁 하고 쳐지면 아이고 소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잠깐 옆길로 세자면요, KMW 같은 거 가장 강한 거기 때문에 한번 출렁하고 더 빠지면 땡큐 하면서 사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더 빠지면 신용 미수물량 풀로 질른 사람들은 손절 물량 넣을 겁니다. 그때 반등 시점 보여지면 포착되면 우리는 사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와 같이 매수했던 게 삼지전자입니다. 다른 거 저기 위에 있기 때문에 삼지전자를 여기서 딱 샀어요. 그죠? 뭐 없나? 보다가 자, 지지권이네. 이거 별로 관거 없네. 샷. 여기서 그 다음에 바로 오르고 30%, 25%, 그죠? 여기서 30% 먹어냈죠, 그죠? 그리고 던지고 나니까 최고점. 아, 마우스가 왜 이래? 아, 참. 죄송합니다. 쭉 빠져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매수했는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던졌습니다만, 일단 20일 깨지면 던져야 돼요. 13,000원 깨지면 던진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딴 거, 같은 섹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한다고요? 방송 보고 샀다. 근데 깨지면 던져야 돼요. 비중이 아무리 작아도, 비중이 크든 작든 일정하게 일률적으로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처지면 어차피 손실 별로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빠질 거 뻔히 보이는데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반등 넣으면, 자, 간단한 기준입니다. 20일 깨지면 손절, 20일 위로 올라타면 15,000원까지 반등 노려보는 전략. 깨지면 던지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깨지면 던졌던 게 인탑스입니다. 여기 들어갔거든요. 잘 올라타고 하다가 푹 무너졌어요. 던졌습니다. 전일 플러스 나고 있다가 손절했어요. 이게 아쉬웠다는 겁니다. 여기 무너지면 던져야 되는데, 그죠? 제가 여기 구간을 못 봤어요. 푹 빠져가지고 여기서 던져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그러나 여기서 다 던지자 그랬습니다. 왜? 더 빠질 거 알았거든. 그죠? 이렇게 장대 연봉 깨지면 안 되는 거였거든. 그죠? 20일 깨지니까 던졌어요, 저는. 근데 더 빠지지 않습니까? 4%. 그죠? 깨지면 던져야 돼요. 미련 부렸으면 4%도 깨집니다. 4%가, 그죠? 장난 아니잖아요. 자, 얼마든지 복수의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인탑스도 핸드폰 아세이, 어셈블리라 그러죠? 구린 발음으로 아세이라 그러는데, 현장 발음으로. 휴대폰, 핸드셋, 이런 거 만드는, 케이스 만드는 회사거든요. 실적이 좋아요, 이 회사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무너집니다, 같이. 휴대폰.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무너졌거든요. 여기 아마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16,000원. 그러나 일단은 당장은 코스닥 쪽으로 지금 관망할 겁니다. 그죠? 삼지전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호텔신라, 지금 구설에 올라와 있습니다. 호텔신라 우리 한세번 정도 먹었거든요. 그죠? 신라 면세점 예전 고위 임원이 밀수품 들어왔다. 그래서 압수수색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악재 있어요. 뭐냐면 전자상거래 강화하겠다. 그렇다면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악재거든요. 그 여파 때문에 지금 쫙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8,000원 들어갔다 하셨는데, 98,000원이 어중간한 가격 아닙니까? 그죠? 어중간한 가격이에요.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샀다면 98,000원 살 만한 자리 아닙니다. 그죠? 자, 어디에서 샀다?
1번, 2번, 아니야, 저, 더 이전 3번. 영철님, 어디? 1번, 2번, 더 이전 3번. 남겨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으면 던졌어야 되는데, 자, 안 던졌으니까 좀 그렇고요. 자, 마지노선 91,000원 1번에 샀다. 1번에 샀으면 저항권인데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죠? 아마 이때쯤은 닥터K가 호텔실라 들고 있을 시점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청산했어, 청산. 여기서 3분의 2 이상 청산했습니다. 한 번 더 치고 가길래. 그죠? 여기는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샀다가 올라갔다가 처지면 끊고 나와야 돼요. 근데 못 끊었으면 잘못된 거죠. 장대 연봉 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좋은 거거든요. 내일 더 처질 가능성 높아요. 91,000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91,000원은 지지할 가능성 좀 있어요. 여기가 이평선 120일과 240일이면 6개월, 1년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 비교적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반등 나온 거 보면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 높아 보이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시장이 갑자기 쇼 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이라도 처지면 일단 던지십시오. 그죠? 다시 반등 나와도 본인 당장은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본전 가기가 용이치는 않은 상황인데, 추가로 더 밀리면 낙폭제부 있을 수 있으니까 시장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고, 강하게 밀려서 여기서 반등 넣으면 던질 필요 없겠죠. 강하게 밀려서 반등 넣으면 던질 필요 없겠고, 그렇지 않고 시작이 뭐 적당하게 해가지고 쭉쭉쭉 밀리면 일단 끊고 다시 반등 넣는 거 일단 난 지켜보시고, 이거는 추세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패스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죠? 여기가 포인트 아닙니까? 여기가 매도 포인트에요. 매도 포인트. 내가 홀딩하고 있다가 무너지면 여기선 던졌어야 돼요. 96,000원. 2,000원밖에 안 빠졌잖아. 그러면 그죠? 2,000원이면 2% 아닙니까? 그죠? 2%. 2%로 짧게 그냥 끊고 나와야 되는데 한 4% 두드려 맞았지 않습니까? 그걸로 거치면 좋은데 더 내려가면 5% 6% 막 빠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 다음에 무시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이렇게 반등, 이거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시장이, 자, 이런 판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뭔가 하면 장 초반에 반등 나오니까 아 다행이다 조금만 반등하면 되겠다 했다가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졌는가 하면 시장, 이것도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잘 가다가 확 무너졌어. 이거 넣는 거 딱 확인하고 종목도 같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던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추가 낙폭 안 두드려 맞아요. 내일 전략은 드렸습니다. 강하게 반등 나오면 96,000원 당장은 조금 틀어막힐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추가로 93,000원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셔라. 그렇게 의견 제시할게요. 영철님이 저번에 하이닉스 질문하셨던 분 맞죠? 뭐 여기 위로 강하게 갔습니까? 여기 위로 강하게 갔습니까? 못 갔어요. 못 갔어. 그죠? 그 시간이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쩍 지나서 한 2주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여기 인근에서 이야기했던가? 어쨌든. 그죠? 강하게 못 간 건 맞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맞죠? 그죠? 제가 머리 좀 좋은 편이에요. 그죠? 우리 유료방의 회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이닉스 어떻냐고. 나쁘진 않은데 LG전자 하자. 이게 추세가 100번 나와요. 100번 나와. 이건 비빌 언덕이 있거든요. 만약에 쳐져도 쳐지면 절반 정도 던졌다가 이거 다 던지기엔 좀 아깝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 넣으면 다시 사놓으면 단가 낮아지고 반등 넣을 때 적당히 빠져놓으면 손실폭 축소되고 만회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하락, 이거는 하이닉스는 이제 하락 추세 돌려내려고 폼 잡고 있는데 그만큼만 해요. 이 볼린저 밴드거든요. 닥터K 딴 건 잘 안 보는데 볼린저 밴드는 봅니다. 뭐 때문에 보는가 하면 추세를 잘 나타내줘요. 눈으로 딱 나타내줍니다.
볼린저 밴드는 아시다시피 확장되면 수축하고 수축하면 확장됩니다. 확장됐죠? 하락으로 확 빠지면서 수축 중이에요. 하락이 며칠 했습니까? 제법 많이 했잖아. 한 25, 6일 했네. 이거 고급이에요. 고급. 와, 이런 거 고급입니다. 무료에서 이런 거 이야기 안 해줘요. 원래 얼마나 팁인데 이게. 이만큼 빠졌죠? 27일 빠졌잖아요. 며칠 올랐습니까? 이제 7일 올랐네. 절반도 못 왔잖아요. 절반이 뭡니까? 3분의 1 얼똥말똥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7일 정도 더 비리비리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 해야만 볼린저 밴드의 성질과도 맞아떨어져요. 이제 한 3, 4일, 5, 6일, 이제 여기만 기준으로 하면 4, 5일 아닙니까? 이렇게 27일 빠졌는데 4, 5일 만에 반등 강하게 한다고요? 잘 가능성 낮습니다. 왔다 갔다 좀 시루다가 하면 알아듣습니까? 적어도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시루다가 올라가는 게 정석인데, 또 워낙 또 이건 시총 2이기 때문에 시장 급반등 넣으면 위로 갈 수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G20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을 강하게 위로 쏘기보다는 관망세가 짙은데, 그렇다면 시총 2인 SK하이닉스가 뭐 그렇게 세게 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 드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시장 종합 판단을 한다면 하이닉스를 선택 안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LG전자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 만약에 하나 더 접근하라면 이제는 삼성 SDI와 삼성전자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삼성전자 저 관심 있다 그랬거든요. 돌파하고 나니까 잘 안 밀리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단기 고점 인근이니까 여기까지 얼마나 강하게 갈지가 이제 문제인데, 시장이 지지부진하면서 아, 유력 강하게 안 갈 때는 이거 못 갈 거거든요. 그럼 여기 약간 비리비리 하면서 며칠, 이번 주말 정도까지는 약간 조정받으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가야 되겠다 싶으면 삼성전자가 위로 가겠죠, 강하게.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예측도 가능하고, 또 하나의 예측은 삼성전자는 위로 붕 가는데 나머지 지수 많이 띄우면 안 되니까 나머지 주춤주춤하는 경우. 예전에 많이 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고 딴 거 주춤하고, 딴 거 좀 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춤하고, 그런 거 많이 봤죠. 그런 거 다 외국인이 포지션 선물 옵션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지수상 컨트롤 하면서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그죠? 차익 비차익 이런 거 다 동원하면서. 그러한 큰 지수의 흐름까지도 잘 어느 정도 예측 능력이 있다면 주식하는데 훨씬 도움되죠. 그죠? 거기에다가 전 세계 정세라든지 다른 나라의 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플러스 되면 훨씬 확률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이진 않아요. 시장이 뭐 박살난다 그렇게 생각은 일단 하지 않고 있고요. 근거를 대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코스닥은 별로 안 좋다 그랬습니다. 홍일님은 최근에 방송 많이 들었으니까 코스닥 좋으니까 사라 그랬습니까? 코스피가 더 나을 거라 그랬고, 진짜로 올라갔고 코스닥은 여기부터 안 좋다 그랬어요. 밑도 3일째 확 무너졌습니다. 그죠?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 않는 이유는, 일단 기관이 연기금을 필두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주식시장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의 수급이 안 좋으니까 단기적으로 안 좋다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물로 외국인이 여기서 많이 사들어왔습니다. 여기. 그죠? 그러면서 여기 부근에서는 팔고 있어요. 그죠? 수량. 잠깐 어디 갔어? 한 며칠 팔았다가 아주 가벼운 정도의 매수 규모 밖에 잡히고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사고 팔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수 많이 흔들었거든요. 보실래요? 닥터K가 주식의 강점을 보이는 이유는 아까 보셨다시피 선물 옵션 15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비교적 확률이 높아요. 이거 보십시오. 흔들어 제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또 매도세보다는 매수세를 잡아가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외국인 생각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정도까지인 G20이 나오는 거 보고 그냥 저도 강하게 할지 말지 상황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소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컨트롤하는 정도로 하셔야지 너무 강하게 지금 매수할 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 이왕 들어오셨으니까 힌트 내지는 좀 관심 가져야 될 종목군들. 자, 경롱 이거 쳐지면 17,000원권 오면 남북경협은 한 번 더 또 좋을 수 있어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 방안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조금 위에 틀어막혀 있는 경향이 있고요. 기아차에 더 집중할 겁니다. 기아차 밑으로 또 처지면 또 살 거예요. 자, 이평선들 다 뭉쳐 있거든요. 여기 잘 안 깰 겁니다. 그죠? 차익실현 다 하고 나왔고요. 토하기 싫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대우조선해양 혹시 밑으로 밀려주면 땡큐 하고 사놓을 겁니다. 기관외국인 싹소리 들어온 거 보십시오. 조선주 해야 돼요. 돌아섰습니다.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5G and 휴대폰 관련은 대장주 위주로 낙폭 빡심하게 단기 낙폭 심해지면 주서 담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폐기물 관련도 이거 다 돌려냈기 때문에 좀 늘려주면 관심 있고요. 그 다음에 30% 먹었던 슈프리마도 밑에 눌려주면 이건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밀려요. 좀처럼. 자, 그렇게 다른 분들은 위에서 고점에서 물려서 곡소리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다린다. 충분히 기다렸다가 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또 뉴페이스들과 함께 같이 하는 방송 좋네요. 바라건대 방송을 한번 심도깊게 검증을 한번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모든 방송들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뭐 여기 계시는 영철님이나 홍일님은 검증이 됐으니까 뭐 방송 계속 들으시겠죠. 귀중한 시간, 그죠? 어느 정도의 확률로 시장 예측과 종목들 예측을 맞춰내는지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검증해 보시고요.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증하시고요.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무료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주변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십시오. 방송 괜찮더라. 유튜브에서 닥터K라고 치면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광고 좀 봐주십시오. 스킵하지 마시고요. 자,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댓글 남기셔야 됩니다. 홍일님하고 영철님은 댓글 잘 안 남기시는 것 같은데 남겨주십시오. 그래야 닥터K와 핵인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